요거 당근. 선생님. 예. 저녁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아, 당근을 세척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스식을 시작하니까요. 당근을 씻어 놓으려고. 이제 아무것도 안 먹습니까? 예. 이제 뭐, 주스만 딱 짜가 녹점에. 그것만 먹고요. 일체 뭐, 다른 음식은 안 먹고. 이제 안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 확고합니까? 예, 변함없습니다. 변함없어요? 예, 불변입니다. 그러면은 3일 단식, 예. 4일 녹즙식 이렇게 가는 거죠? 한 이틀이나 3일 단식하고요. 잠시, 예, 녹즙하고요. 녹즙 먹고요. 먹기 싫으면은 뭐 녹즙도 예. 먹기 싫으면 계속 단식하면 되죠? 예. 이거 어디서 구해왔어요? 저기 인터넷에 주문했는데. 아이고, 이제 그만 쉽죠, 이렇게. 예. 이제 어두워지는. 우리 지금 냉장고에 뭐가 있습니까? 냉장고에는 야채밖에 없습니다, 거의. 야채밖에 없어요? 예. 냉동에는? 냉동에는 제로입니다. 견과류도 안 먹습니까? 예. 네, 조사합니다. 예. 아, 냉장고 어떻게 해놨는지. 진공 선생. 예. 진공 선생이 가정주부 아니요? 예. 가정주부가 냉장고를 어찌 해놨는가 내가 조사 한번 합니다. 예. 이제 냉장고도 오늘 새 출발한다고 깨끗하게요. 씻겠습니다. 안에 내부 청소를 했고. 그래요? 예. 나도 이제 먹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졌네? 예. 주스만 충분히 먹어도 배가 안 고픕니다. 이번에 그러면 우리 과일도 없습니까? 예. 당근밖에 없습니까? 예. 예. 당근하고 레몬하고 이렇게. 당근하고 레몬하고? 예. 얼른 갑시다, 이제. 예. 아유. 아이고,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졌어요. 예. 아이고, 내가 좀 들어주려고 그랬는데, 그릇이 안 갖고 와가지고. 예, 무거워가지고. 내가 저기 갈게요. 혼자 들고 갈 수 있겠어요? 예. 예. 냉장고를 조사를 일단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신공 선생님, 그 뭐 하고 계셔요? 아, 뭐 정리한다고 뭐죠? 녹즙 짰어요? 예. 아우, 추워요. 오늘 먼 날인데 오늘 먼 날인데 눈이 와요? 예. 오늘 날이 춥네요. 아, 빙고. 예. 우리가. 예. 이제 그 된장 좀 남은 거 다 버렸어요? 예. 왜? 아, 이거 좀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시커멓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된장은 혹시 비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비상으로 조금 남겨놓는 게 있긴 있습니다. 손님을 위해서. 아, 이 사람 진짜 아이도 큰일 날 사람이네. 어? 뭐 어쩌겠다는 건지 나는 진짜 모르겠네. 우리야 이제 갈 때까지 갔지요, 뭐. 우리도 이제 건널 수 없는 가을 건넜나? 예, 건널 수 없는 가을 건넜어.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유, 아, 그러니까, 밥을 안 먹은 지가 이제 오래됐죠? 예. 이제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요? 이제는 녹즙 알만 단식이요. 두 가지만 할 겁니다. 녹즙 하다가, 단식 하다가. 녹즙 하다가. 이봐, 얼굴에. 예. 어? 얼굴이 이렇잖아, 요 예. 연기가 잘 흐르는 것 같아요. 뭔 연기가 흘러요? 어? 하루 일주일에 예. 4일은 단식. 3일 녹즙 마셔요. 지금 뭐 녹즙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냉장고에? 아, 지금 그 주스를 짜놨거든요. 주스 자르고 냉장고에 우리가 식량이 뭐가 있냐고. 지금 딸랑 당근하고요. 그다음 이제 레몬 거기 딸랑 두 개입니다. 아니, 며칠 전에 내가 우리 예. 맛있는 거 먹자고 예. 생활비 넣었잖아요. 예. 아니, 가정주부가 말이야. 예. 그 딸랑 말이야. 당근만 있으면 돼요?
뭐, 당근, 딸랑 당근 하나로 끝내려 가는데. 이 사람이 말이야! 참아요, 손님. 우리 집 갈 때까지 갔어요. 딸랑 녹지, 그러면 당근 하나 짰어요? 예. 딸랑 당근 하나만. 손님의 거의 식사입니다, 하루. 내가요, 예. 당근만 못 먹어가지고, 예. 요앞전에 산 거 있죠? 예. 레몬수. 예. 가정주부 그거 레몬수도 저면아요. 예. 그거라도 마셔야 될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예. 죽는다니까. 몸무게 40kg. 예. 친구. 예. 아이고, 지금, 봐요. 예. 눈 오죠? 예. 춥죠? 예. 어? 먹을 거 없지? 예. 4일 굶었어, 4일. 손님, 4일 굶는 게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식이 이제 일상생활화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제 아예 안 먹게 되노? 아예 안 먹는 걸 언제가 되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 일주일에, 예. 어? 일주일에 4일을 단식하고 3일을 녹즙을 마시잖아. 3일을 단식하고 4일을 녹즙을 마시죠. 그렇게 해요? 예. 나는 4일 단식할 건데. 손이 소주 5년이라고 할 거야. 네, 지금 몸무게가 40kg. 3일로 합시다, 3일. 3일? 예. 근데, 진공. 예. 내가 나이가, 올해가 결국은 예. 50하고도, 58층에 있더라고. 예. 58층에 내가 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왜 마음은 28층에 있는 것 같지? 신체 나이가 28세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네요. 그러면 진공 선생은 몇 살로 돌아가? 저는 아기로 돌아가요. 어? 아기는 내가 아기 아닌가? 묘유가? 예, 선임도 뭐 같이 가야지, 아기도요. 나도 아기로 갈까? 예. 그리고 진공한테 문자만 딱 하네. 예. 진주법원에서. 예. 그 진공이가 정식으로 아마 통과가 됐나봐. 예, 개명 허가 신청이 있잖아요. 그 문자로 날라왔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 표만 날라오면 신고해야 될 건데. 예. 아마 다음 주에 오지 않겠나 등기 우편으로. 그러면 내가 진공은 아무것도 안 하려 그러잖아. 예. 가정주부만 하려 그러잖아요. 진공은. 이제는 가정주부도 은퇴할 때가 다 됐죠. 아이고, 은퇴가 되나 벌써? 예. 왜? 우리가 지금 뭐. 밥을 안 먹으니까 은퇴하나? 예. 그러면 청소하고 설거지는, 청소하고 그럼 청소는 누가 하나? 청소는, 청소만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진공 청소는 해야지. 예. 맞지? 예.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진공은 내가 보니까 무의도인이라 가만 보니까. 예.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원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으니까 무의도인이니까. 예. 진공 앞에. 예. 무의도인은 빼고, 무의진공을 해. 예. 그리고 나는 예. 내 지금 묘유잖아, 묘유. 예. 그러니까 묘한 것을 갖추고 있다 이런 거거든, 묘유. 예. 그죠? 예. 그래서 나는 그 어떤 거를 내가 호칭을 하고 싶냐면 내가 지금 58층에 있는데 더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갔으니까 예. 아기 같은 느낌. 예. 인정? 예. 아기 묘유. 아기 묘유 할까? 예. 그래도 괜찮아. 사람들이 흉보는 거 아니야? 선생님, 아기지 않습니까? 왜? 태어날 때 아기였고, 지금도. 내가 어른이야! 그 모습은 어른이지만, 내면은 아기입니다, 아기. 아니, 내가 말이야, 출가한 연도로 봐도 어른이고, 예. 여러 가지 따져도 어른이야. 그래도 아기 합시다. 아기? 예, 아기가 순수하고 사랑스럽잖아요. 사랑스러워 해줄까? 예. 우리 구독자분들도 사랑해줄까? 예. 아기 묘유, 아기 묘유. 그러면 나는 아기 묘유하고, 예. 진공은 무의 진공,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날씨가 또 추워지고 또 눈발이 날리니까, 예. 부지런히 싸게 싸그리 정리해가지고, 예. 후딱 와서 내가 냉장고 검사를 할 거라, 오늘. 예. 냉장고 하여튼 간에 어떤 상태인지 내가 모르지만, 냉장고 어떻게 돼 있어, 냉장고? 냉장고야? 어. 아직 공개를 하면 안 되는데. 왜? 뭐가 많아? 아직도? 없습니다. 없어? 예. 공개 상태입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예.
그렇던 거 냉장고 한번 봅시다. 예. 엄마, 오늘 구독자분들한테 우리 진공이가 냉장고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얼른 싹싹 치고요. 예. 여기다가 당근을 짜놨구나. 본격적으로 이제 2월달 들어서 녹즙하고 단식, 녹즙 단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모든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당근만 딱 짜서 먹어보니까 당근 속에 아주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걸 알아서 이제 당근만 한 잔. 엄청 달고 맛있습니다. 이게 22년에는 이제 그 음식에 대한 그런 욕망들이 거의 다 사라진 것 같고, 녹즙만 먹다가 언제 이제 녹즙을 그만 먹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은 다 정리됐고, 이제 뭐 일주일에 3일, 저는 이제 3일 녹즙 마시고 4일 단식. 우리 진공, 무의 진공은 4일 녹즙, 3일 단식.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리네요. 눈발이 날리네. 이따가 진공이 계곡에서 오면 냉장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루 식량이에요. 하루에 당근 한 병. 조금 진공이가 많이 짜면 요만큼 더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래, 뭐, 안 먹고 그렇게 지내도, 아주 상태는 이제 완전 컨디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진공. 예. 오늘 날씨는 춥지만 예.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예. 지금 냉장고 조사하러 왔어요. 예. 문 좀 열어봐요, 냉동부터. 예, 냉동실은 진공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예. 그렇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예. 그리고 냉장고 열어봐요, 냉장고. 예? 레몬. 이게 전부예요, 이제? 예. 아무것도 없어? 예. 야, 이러다 우리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굶어 죽는 거 아이가? 우리는 이제 녹즙식, 그러니까 주스식을 하니까요. 이제는 뭐 간단하게 당근 하나만 있으면 족하지요. 네. 예. 일로 와보세요. 추운데. 응? 일로 와봐. 아, 추워. 추워요. 예. 일로 와요. 여기 추워. 춥다. 일로 와봐요. 우리가 진공 선생님이 여기 오신 지 지금 2년하고, 예. 응? 한 3개월 됐어요? 한 5개월 정도 됐네요. 2년하고 5개월 됐어요? 예. 우리가 뭐, 이제 단식하고, 프라나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한 시간이, 그래도 한 2년은 되죠? 예. 2년 됐고, 지금 22년 들어서, 굉장히 그 이제는 그만 먹겠다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잖아요. 예. 마음에서 변하지 않는가 그 마음이. 예. 더 이상 몸에서는 이렇게 지금 주스 외에는 더 원하는 게 없다고요. 사인을 계속 보내주네요. 그 어제 그제 우리가 남아 있는 아보가도가 선물로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를 좀 먹었는데 양배추하고 마주 남아있는 걸. 그것도 거부하더라고요. 오면서 저도 예. 그랬어요. 이제 안 받는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당근. 예. 진짜 당근 맛있어요. 예. 다 통합이 됐어요. 과일하고 예. 야채와 모든 영양소를 당근 하나로서 지금 통합시켰어요. 예. 저는 레몬수 마셔요. 레몬수. 레몬 이렇게 유기농 레몬 이렇게 슬라이스 착착착 해갖고 그 생수에다가 딱 담가놨다가 그 물 예. 많이 넣지 말고 예. 가볍게 라이트하게 해서 이거 당근은 우리가 당근을 이거 한 병을 빼려면 당근이 몇 개 들어가요? 한 요 크기로 한 네다섯 개야. 그렇게 보면 네다섯 개는 먹는 거네 하루에. 예, 굵은 거나 한 두세 개 하면 되고요. 어. 이러면 이제 바뀌었잖아요. 개명 신청해갖고. 예. 그건 언제 보내준다 하죠? 등기로. 예. 다음 주에 아마 등기 우편이 거기. 등기 우편면은 이제 면사무소 가서 이제 바꾸면 돼요. 예. 신고해놓으면 돼. 예. 그리고 이제 저기 운전면허도 해야 되고 바꿔야 예. 되고.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진공이는 그 전에, 예. 그 전에 주민 보니까 머리가 길고 예. 수염이 있어갖고 완전 다른 사람이더라고. 한때는 도사로 불렸거든요. 아이고. 머리 길게 하고요. 수염이 있으니까요. 도 닦는 도사로 이렇게. 신도사라고 하는... 했는가요, 그때는? 예. 지금도 신도사라고. 몇몇 분 알고 있죠. 대구에서 알던 지인분들. 예. 신도사님이 어떻게 이제, 예. 호흡식과로 이제, 가네요. 예. 홈식으로. 네, 이제 중간에 사실은 제가 생일에 한번 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내가 평생의 마지막 생일이 되겠구나. 내가 그래서 우리 진공 선생님한테 나 마지막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찰밥에다가 미역국을 내가 좀 먹고 싶다. 그래갖고 예. 그죠? 예. 찰밥 조금 사다가 그래갖고 미역국에 이제 동치미 물 넣고 버섯 조금만 넣고 해가 끓여가지고 이제 먹어봤는데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위에서 안 먹어도 되는데 먹었다고 불편하더라고. 예. 끝났구나. 이제 정말 제가 이제 아기로 아기 상태 아무런 그 아기가 어떤 상태를 아기 상태라고 그러죠? 예. 순수함의 상태 아니면 천진한 상태 그게 아기 상태인데요. 아기는 누구나 안을 수가 있고 귀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의 그 순수한 아기 같은 우리의 그 진화를 이렇게요.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요. 아기로. 아기. 제가 아기 해도 되겠죠? 혹시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어떡하지? 괜찮을까? 예, 뭐. 나 아기 해도 괜찮을까요? 예, 아기 묘유. 아기 묘유. 예. 아기 묘유. 예. 아기 묘유. 바람도 많이 불고요. 예. 굉장히 추워요,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사의 패턴을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차츰 걸어온 길입니다. 이제 그 2년간의 걸어온 길들은 이제 어떤 기회가 되면은 이제 그때 궁금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들이 올 겁니다. 예, 힘든 시간들도 많았고 또 이렇게 그 음식을 그 떠나보내는 거 음식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이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정말 저희들 스스로도 대견하다 이런 생각하죠? 예. 특히 저는 정말 이렇게 맛있는 거 그런 게 굉장히 미각이 발달된 사람이에요. 굉장히 조금 맛있게 신선하게 만들어서 먹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나니까 아 그것조차도 아
쓸모없는 거였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니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녹즙 한 잔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저희들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동에서 저기 아기 묘유 무이 진공입니다. 야야야야.